TBS 캠페인. 무슨 고민이 있어? 그게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할지 새로 지어야 할지 고민이어서. 혹시 잘하는 업체 없어? 그런 문제라면 무조건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김재록입니다. 건축사는 건축 계획부터 완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국가공인 건축 전문가입니다.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건축의 모든 시작은 건축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약사님. 감기 아직 안 나으셨어요? 감기가 안 나서 다른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았어요. 처방전 확인해드릴게요. 어? 같은 성분약을 받아오셨네요.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내 손 안에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2시 35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가는데 북단양 부근 전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고요. 싣고 있던 적재물을 도로에 쏟은 사고인데 그 때문에 뒤쪽 차량들은 갓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고요.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동호 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 정도로 지나고 이후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 길은 흐름이 좋은데요. 반대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 30km 정도로 지납니다. 내 손 안에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이었습니다.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짓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좀 크게 하세요. 쇼미더 뉴스.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피곤하지만 나는 뉴스 천하장사다. 천하장사만 만세.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올리비아 허세 아닙니다. 올리비아 허세. What is a you? TBS 보도본부의 최양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부터는 가성비 갑 출연진으로 꾸몄습니다. 네. 제작본부의 오인환 PD, 보도본부의 최양기 기자 두 분입니다. 자, 오 PD, 지난해 네. 뉴스공장 폐지 이후에 허리케인에 새로 합류했는데 자 앞으로 가고 짧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지난해 뉴스공장 폐지로 저희가 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요. 네. 첫날에 딱 라디오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앵디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네. 그 눈물 한 방울하고 또 맛있게 또 참기매운탕 사주셔서 그 힘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TMI를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맛있었어요. 최양지 기자도 짧게 인사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인사하기 전에 전을 안 사주시나요? 사드릴게요. 알았어요. 네. 오늘부터 저도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요. 예? 매일 저 스튜디오에서 보고 듣던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돼서 예.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래요. 앞으로 좋은 뉴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왜 별칭을 올리비아 허세라고 지었어요? 뭐 일단 보니까 제 의사와 비슷하시네. 전혀 네. 제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고 네. 뭐 핫세가 아니고 허세인 이유는 네.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 가르마가 요즘 그런 스타일 안 하잖아요, 젊은 분들. 잘 안 하죠. 그죠? 어, 올리비아 하세 스타일 같아 정말.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언론에 잘 부각되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짚어보자고요. 정상회담 이후에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양기 기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발언했습니다. 그랬죠. 약 23분 정도죠. 이 23분 동안의 발언 글자 수가요, 무려 5,700여 자에 달합니다. 3.1절 기념사가 5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대국민 담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여론을 의식해서 대국민 설득 과정이 필요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여론 악화는 예상을 했다면서도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갓나우토 담화를 계승하겠다면서 추가적인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대신 한일 관계 개선으로 문화, 경제 등에서 새로운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자, 지금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예, 오연한 PD, 이번 정상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이기도 한데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98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하고 2010년에 갓나우토 담화, 이 두 가지가 이번에 키워드였는데 요 부분 한번 정리를 해줘 보세요. 네, 저희가 지난 앞서 회담과 이 선언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큰 온도차를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 1998년 10월 8일에 일본 도쿄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 대신에 이 공동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이 성과를 보면은 이 통찰한 반성이 먼저 당겼고 또 일본이 이것을 문서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는데요. 이 밖에도 정상회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 뭐 청소년 교류 등을 확대하는 등 이 다섯 개 분야, 이 43개 항목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저희가 잘 아는 한일 장학생이라든지 이 산업생의 교류가 이 후속 조치로 이어졌는데요. 이 두 정상의 선언문을 들어보시면 이번 정상회담의 느낌이 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했습니다.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네, 자,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두 분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앞부분에 오부치 총리 부분을 찾아놔가지고 네. 또 이민준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번역해서 제가 지금 아침에 더빙을 한 거예요? 번역해서 했습니다. 아, 그거 열심히 했네. 아닙니다. 그게 눈이 퉁퉁 벗구나. 잠도 안 자고 했나 봐. 아, 이건 살이 쪄서 그렇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번 정상회담과는 이제 확연한 차이가 이제 체감되는데 근데 갓나우토 담화도 이번 윤 대통령이 예로 들었던 담화인데 이 담화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2010년 8월 10일에 갓나우토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죠. 네. 가장 중요한 건요, 사죄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건데요. 식민지배가 초래한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과 진심 어린 마음을 표한다라는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다. 또 사할린 지원과 징용자 유골 반환 문제라든지 의계 반환으로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담화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이 담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국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당시에도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담화에는 이런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내용조차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계승하겠다는 이 두 담화 모두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담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석할 수 예. 있습니다.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지금과 다른 게 그때 당시에는
오부치 일본 총리 자체가 통절한 반성을 한다 이런 게 문구화 됐다라는 점. 이번에는 네.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 이제 두 담화의 의미 또 이번하고 한일 정상회담과 비교해는 역부족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한일 기자 회견장에 긴장감이 오갔을 텐데 한일 기자들의 신경전도 있었다고요? 아, 요 얘기는 네. 안 다뤄진 이야기 같은데요. 앞에 건 네. 많이 다뤄진 얘기긴 네. 한데. 예. 맞습니다. 요건 어떤 얘기예요? 저희들도 이제 뭐 이런 해외 같이 정상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좀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총성 없는 경쟁 속에서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기자들이 과연 어떠한 질문을 내놨느냐가 참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일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도쿄에서 네. 있었던 거죠. 네, 네, 들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부산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예, 듣고 있으면 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자, 우리 기자들은 그때 도쿄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어땠어요? 네, 그렇지 않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아마 솔직한 좀 심정이 담겼다고 보여지는데 이 대체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예. 이걸 바로 기시다에게 묻거든요. 기시다 총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습니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총리께서 직접 하시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일본 측의 호응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만 오늘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은 12년 만이며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의 의사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뭐 앞으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일본에서는 하겠다 그런 거보다는 네. 그냥 앞으로 공조 잘하자. 네. 소통 잘하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나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그 시종 일관 살살 웃으시면서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는 느낌을 좀 봤거든요. 네. 기시다 총리는 포커페이스를 일관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저희가 오부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반성하는 모습, 좀 수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강한 자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정성 있는 과거 그 좀 반성을 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앞으로 PD 한일 관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다음 달에 일본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뭐 별다른 요인이 없다면 전문가들은 자민당의 승리를 좀 점치고 있고요. 대화의 그렇다면 이제 대화의 주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데 G7 초청 등 일정을 치르고 나면 빨라도 한 6월 정도면 기시다 총리가 좀 방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쉬운 건 뭐냐면 결국에 방안을 해서도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앞서 저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약탈 문화재 등 일본에 넘겨진 그런 문화재들이 한 3천 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기고 이번에 일본 위안부 그 배상 문제라든지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영기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남긴 것 네.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치의 단면이 드러났죠. 가장 크게 협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이번 회담은 실무적급 회담이 아닌 두 정상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정상이 만날 때는 큰 결단과 명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 계획들이 이제 포함돼야 하는데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회담을 좀 프리뷰할 내용 자체가 별로 없다. 구체적인 좀 실천 계획,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탈 문화재 문제까지 포함해 구체성이 다소 좀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런
걸 지울 수가 없고 네. 이제 평소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라도 국제 무대에서만큼은 좀 하나가 돼서 그때만큼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두 회담에선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번 한일 회담을 보더라도 야당과 사전 전혀 소통도 하지 않고 김대중 후보치 선언을 하는 그 회담에도 소위 국민의힘 전신인 민정당의 양정규, 유홍수 이런 일본 전문가 의원들을 합격해서 대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정치에서 협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 영수회담을 응해서 이재명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문제 등 국정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이 뭐 협치를 여야 협치를 좀 부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박지원 원장 목소리가 맞아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예. 목이 좀 잠기신 목소리군요. 네, 요즘에 워낙에 좀 많이 나가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했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우인환 PD가? 예, 예. 야, 되게 열심히 한다. 쑥스럽네요. 그래 눈이 퉁퉁 벗구나. 최양지 기자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섭외도 하세요, 조만간. 네, 예? 네, 꼭 나와달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어요. 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현장 위원회 분위기가 아주 공방이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어제 현장 모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네, 우선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하는데 천공이 이미 일본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상임위에서 영상 자료를 틀잖아요. 그때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에게 동의받고 틀은 적이 있냐고. 예? 여당이 규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예? 어디 법 있어? 어디 규정이 있어요? 제가 국회를 한두 번 해봤어요. 네, 요거 편집도 OPD가 차례대로 한번 누구 목소리인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먼저 김경화 의원이 있었고요. 예. 박진 위원장이 있었고 우상호 의원 이렇게 세 명입니다. 예, 참 고성이 오가고 참 보기는 안 좋은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제 최영재 기자님. 네, 이날 외통위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들으신 것처럼 여야간 대립으로 개 20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예. 먼저 지난 13일 민주당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열었던 직전 전체 회의를 공식 회의로 인정할지를 두고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야 외통위 간사로 이날 선임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명백히 다수 의석을 빙자한 폭거라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합의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날 이슈가 된 것은 태극기인데요.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자리 위에 놓인 노트북 겉면에 태극기 종이를 붙여준 것이 있었는데 네. 이를 놓고도 이제 대립하는 모습을 그랬군요. 보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천공 관련 영상을 틀려고 하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냐 앞서 뭐 천공의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죠. 예.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상호 의원이 그 질타했던 네. 그런 부분 같은데 천공 영상을 네. 어제 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 틀으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런 법이 다 있냐 그래서 이제 고성이 오고 간 건데 요 상황을 좀 한번 들어. 천공 영상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 천공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적용하는 해석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청문회에서는 예를 들어 증인 채택 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석 위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관련돼서는 뭐 일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겼다. 제가 한번 컷을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천공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천공의 교시입니다. 예, 천공의 육성을 들을 수 없다. 유튜브 영상을 못 들은다니까 김경엽 의원이 네. 그거를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천치간이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고맙게 좋은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TBS 직원분들 다 좋아요. 오인환 PD님 환영합니다. 또 최영지 기자한테도 올리비아 허세가 아니시네. 가히 올리비아 허세라 할 만합니다. 네,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끝으로 두 분도 이 한 줄 평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환 PD부터 해주세요. 3, 2, 1. 어느새 부터 정치는 안 멋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아, 이채널 군에 이게 좀 인기 있는 노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는. 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노래까지 네. 해야 되나요? 자, 아닙니다. 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어서 최양지 기자이세요. 3, 2, 1. 저는 풀리지 않아라고 짧게 하겠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저는 이런 주어는 쓸 필요 없어요. 네. 풀리지 않아. 이렇게 한 줄평. 예, 오늘 첫날이니까 어땠어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 네, 저도 편하게 다행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인환 PD도?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피곤한 뉴스 천하장사 오인환 PD, 올리비아 허세 최양지 기자였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 다시 쇼미더 뉴스. 좀 크게 좀 하세요. 네, 다음 주부터. 자, 오늘은 오장사 OPD를 위한 노래를 틀겠답니다. 다음 주에는 최양지 기자 올리비아 허세를 위한 선곡을 하겠답니다. 김연자 천하장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김예원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빗물바지, 혹시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담배꽁초가 군데군데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빗물바지로 들어간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는 그대로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0.7톤의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하고 이 생물들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담배꽁초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빗물바지는 바다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 힘들다. 인사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손 내미는 거 처음만 힘들지,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 감사하단 말